예고등기. 예고등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이게 이제 2011년도는 폐지는 됐어요. 이게 그게 벌써 한 9년 됐다 그죠? 한 9년 전에 폐지는 됐는데, 자 신문 봅니다. 뒷페이지 봅니다. 뒷페이지 뭐 부동산 예고 등기제가 50년 만에 폐지가 됐다 해놨죠? 왜 폐지되느냐 이런 거예요. 폐지된 이유는 이겁니다. 옛날에 예로 100억짜리를 한 30억에 낮춰 뗐어요. 근데 이제 사기꾼이 29억 9천을 쓰였고, 내가 30억을 쓰였어요. 내가 1등이 돼 비싸. 그 사기꾼이 본 게네 아차사로 떨어져 버렸어요. 기분이 나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잔금 치고 이전하는 걸 굉장히 시기하겠죠. 저걸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되겠구나. 저놈을 손을 봐갖고 저거를 내가 20억에 낮춰봐야 되겠다. 이런 속심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은 이제 사기꾼이 소유자 상대로 소유권을 내놔라. 그는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 소송을 합니다. 소유권을 내놔라. 그는 소송을 해요. 소유권 말소 청구권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송을 해놔놨고, 나는 이제 30억 받았으니까 은행 갑니다. 대출자 매도한 게 21억 해주겠대요. 70%. 21억 되는 거 보고 잔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일 대출을 기표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올 등기부 뜨면 걔네 등기부 갖고에 예고등기도 떼야죠. 그게 뭐냐 하면 사기꾼이 소유자한테 엉터리 소송을 해가지고 소유권 내놔라 하고 이래갖고 이제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 등본에 그게 예고등기입니다.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 그럼 수소 부분에서 소송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 큰일 났네, 이 등기부 소유권 다툼이네 이래가지고 등기부 등본 갖고에다가 예고등기하고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이 기표될까 안 될까? 예고등기 들어왔는데 못하겠죠? 그래 잔금을 못 치러요. 30억씩 받은 사람이 못 치르니까 다시 또 떨어져 떨어져갖고 한 20억에 낙찰되니까, 그때 떨어지니까 사기꾼이 쓱 낙찰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고등기는 제도는 좋은데 사기꾼들이 자꾸 써먹고 나니까 국가에서 법을 만든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요놈을 그만 없애야 되겠다, 괜히 하나 소송이 들어왔다, 소유권 다툼이 있다, 그거를 조금 알리려고 해놓은 게, 이게 완전 그냥 경매시장에서 그냥 난리가 나거든요. 사기꾼들 자꾸 접근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폐지한 겁니다. 자, 폐지는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예고등기 이런 게 아직 등기 남아있어요.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청동대목입니다. 18-10565.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9년 전부터는 지금까지는 예고등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고등기가 아직 살아있어요. 자, 그래서 봅니다. 이 동대문에 아파트가 움직인다. 뭐 간단한 거죠. 뭐안 봐도 좋다. 움직이는데, 여기 보면은 뭡니까, 지금? 자, 이거 갖고는 지금 알 수가 없네. 다시요.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 보니까 이제, 움직이는데 이게 뭐죠? 근저당권 말소 예고등기입니다. 근저당권. 예로 은행이 1순위고 1순위죠. 그 다음에 2순위가 개인입니다. 개인인데 예로 이제 이 한길수라는 사람이 3순위니까 이게 없으면은 예로 사기업 팔리면은 이 사람이 거기 가는데, 사실 이게 근저당이 여기 이제 짜고 친 고스톱이다 말이죠. 1억 8천이. 그렇다 해서 예로 이 사람이 이제 근저당을 말소하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근저당을 말소하라 그런 거는 여러분 낙찰자 입장에서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있으면 문제 없으니까. 문제 없죠. 왜냐 그러면은 그냥 전부 다 오른쪽 좀 소멸되어 버리니까 요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저당권을 말소해라 그는 근저당 말소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제가 말한 거는 근저당권 말소가 아니고 소유권 말소이거든요. 그게 고쳐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됐죠? 2순위가 없으시든지, 3순위가 없으시든지, 안 그러고 뭐 1순위 없으시든지, 1순위 은행이 없으시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2순위, 3순위 저기 싸움하다가 2순위자가 근저당권을 요거 없애라 이러면은 나는 배당에 1억 넘어가겠죠? 남는 게 있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싸움할 때는 이제 근저당권 말소 예고등기는, 자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죠? 그러나 김해 의왕동입니다. 의왕동 아파트 19에 5천억짜리. 자 요거는 봅니다. 요 써놨죠? 요 아파트는 정윤수 근저당권
아, 아니구나. 아까 그거죠. 다시 19에 5757. 자, 그래서 방금 이런 거 잠정공의 그건가면 을구 정윤수 건저당권 말소 예고 등기. 자, 요거는 문제있다 문제없다 제가 문제없다 했어요. 자, 19에 5747 한번 볼까요? 이게 그게인가? 보자. 건저당권이 1, 2, 3 건저당권 있는데 3순위 건저당권이 2순위 건저당권이 없으면 도움 되겠다 그러면 소송 걸 수 있겠죠. 저끼리 너 짜고 했잖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요겁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건저당권 건저당권 말소를 해라. 그죠? 건저당권 말소 예고 등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건저당권을 말소해라 크면은 이제 요 경매는 이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죠. 앞에 순서가 없으면은. 그래서 건저당권 말소 이런 건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이런 겁니다. 문제는 사천봅니다. 사천에 19에 31633. 뭐 치하는 됐는데 한번 봅니다. 19에 31633. 오늘 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갑니다. 자,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사천에 보니까 곤양면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가 입냐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쭉 보니까 자, 무슨 예고등기죠? 지금 보니까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다. 자, 요 사람 소유권을 말소하라 이 말입니다. 말소하라 그는 예고등기를 여기 보면은 이제 사건에 누가 했겠죠? 예로 누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로 정순인지 뭐 누군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어느 분 했는지 모르겠는데 따져봐야 되겠는데 일단 소유권을 말소해라 이 말입니다. 소유권을 그러면은 원천적으로 소유권 다툼이 있는 거는 요거는요 요런 거는 원고가 성소 확실시 되면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원고가 패소가 확실하다. 원고가 요 소유권을 내놔라 한 사람이 패소가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상관없어요. 낙찰받아도 됩니다. 이건 괜찮은데 요거를 해갖고 소유권을 내놔라 그러면 원천적으로 내놔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누가 소유권을 예로 제3자가 뺏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예로 다른 사람이 이 가짜로 위조 변제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 변제해가지고 내 인감하고 띠가지고 막 소유권을 갖다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도 되겠죠. 소유권이 문제 있다 그러면은 요런 거는 여러분이 낙찰받는 거 아니에요. 위험한 겁니다. 알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성수되면 어디 됩니까? 소유권이 바뀌죠. 바뀌면서 뒤에 것도 막 물어대고 내가 잔금 치려고 해놓으면 내 것도 도망갈 수가 있겠죠. 두룩두룩 같이. 그래서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는 여러분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는 상당히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는. 그래서 이제 자 하나 사례 봅니다. 이런 게 있어요. 06에 25857 한번 봅니다. 자, 요거 봅니다. 요거 보면은 하만 칠서에 이게 이제 경매가 나옵니다. 그죠? 농지가 경매가 쭉 오다가 이제 뭐 복잡하다죠. 미납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 요 밑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내용 간단해요. 배종구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입니다. 배종구. 자, 누가 K가 어떤 사람이 요거 야, 니 소유권 내놔 됐어요.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소유권이 여러 원인무이라든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이제 제트 명의로 돼야 된다 이런 판결이 있으면은 요런 거 요거 내가 잔금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환경지가 이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웃을 수 있겠죠. 그죠? 전부 다 이 무효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요 때의 낙찰자가 배종구 소유권 말소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 요거를 판결문을 찾은 사람이죠. 낙찰자 중에서. 그래가지고 요게 매각을 부르가 해둬라 이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판결 한번 봅니다. 어떻게 판결을 놓는가. 요 보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이 판결을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저렇게 배종구를 그 소송 예고등기 소유권 다툼 소송에서 시비 걸은 이긴 그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판결을 가져왔어요. 자, 한번 봅니다. 현 소유자 피고 현 소유자는 원고에 대해서 원인 무효인 위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 줄 업무에 탈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 이 사건 청구는 이용해서 인용이 되는데
위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서 부담으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 취소하고 소송 병행에 대해서는 중원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고가 이겼다는 다 쉽게 말하면 이제 현재 소유자는 지고 원고에 대해서 뭐 소유권을 주라 하는 이런 판결입니다. 판결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로 예고등기 소유권을 원래 소송 승소한 판결문이 있는데 그걸 찾았어요. 그러면 내가 낙찰받았는데 잔금 치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유권을 빼가는 이런 판결문이 있는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법원에다 설을 냅니다. 내가 불가해주세요. 내가 10% 돌려달 말이죠. 자, 봅니다. 요 부분은 이제 경매에서 농지적 낸 바 있는데 그러나 본건은 84년 예고등기가 접수되어 있는 물건으로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등기로 서로 본인이 잔금을 납부하도록 소유권 이전에 의무시되는 물건이다. 그래서 별점 판결문 요거를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거 첨부를 했는데 요와 같이 현재 피고가 패소를 해서 그죠? 옛날에 그 배종권은 그 사람이 패소를 해서 본인이 잔금 납부 소유권을 이전받아도 향후 소유권 등기 말 소송이 진행이 되면은 본인의 소유권 취득도 무효화 될 수 있으므로 매각 불허가 해주고 10%를 반환해달라 이래가지고 요 낙찰자가 2500조 낙찰자가 서류를 낸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은 예고등기가 소유권 다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낙찰을 받으면 되느냐면 안 된다 말입니다. 소유권 다툼에 있는 거는 그거는 소유권 내놔라 하는 사람이 패소가 확실하면 낙찰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알기 전에는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는 낙찰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고 이야기합니다. 예고등기. 자, 그 다음 봅니다. 37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고등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폐지되고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근저당권을 말소해둬라 예고등기.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소유권을 말소하라 그런 예고등기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고등기는 말소 촉탁 등기가 아니므로 선이든 후에든 말소가 되려면 조심해야 된다.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는 또는 이미 돼서 신정채권자의 근저당권 예고등기가 기재된 경우에는 주 예고등기권자의 본원성 결과에 따라서 낙찰하고 소유권을 상실했다. 하지만 을구 예고등기 중에서 경매 신정채권자 아닌 근저당권 말소 예고등기는 낙찰 말소가 된다. 근저당권 말소 예고등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응고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는 문제가 많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는 위험하다. 근저당권 말소 예고등기는 여러분들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히 알아보고 응찰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 자 요런 겁니다. 배종구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 이런 겁니다. 이런 건 조심해야 되고 근저당권 말소 예고등기 이런 별 문제가 없고 자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요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 어디다 놓 예고등기 하나 있었는데 아 있네요. 이 글 안 넣었구나.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봅니다. 경남 사천시 곤양면 곤양면의 금세 해가지고 입력 팔려고 됐나? 자, 이거 봅니다. 또 뭐 하나 있었는데? 창고. 자, 이 번째 몇 번지죠? 곤양면의 서정리산 입년대. 다시. 자, 이거 입년 봅니다. 서정리에 임야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예고등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건 번호 판결문 제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한번 봅니다. 임야가 경매 나왔어요. 쭉 4차 뭐에 떨어집니다. 임야가 떨어지는데 좋은데 여기 보니까 뭐 누구죠? 강춘성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 자, 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낙찰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고 싶어요. 요 사건에
요 사건의 판결문을 보고 싶더라고. 이거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임야가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이제 이 판결문을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내용은 이래요. 쭉 임야가 묘가 있어요. 묘. 묘를 산 사람이 있는가 봐. 옛날에 산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임야가 나왔을 때 안에 구멍이 뽑고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보통 묘로 팔아먹은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로 요거를 산 사람이 본건의 소유권을 전부 다 저거 가져가 버렸거든. 나는 분명히 매매 계약서 돈을 주고 다 해놨는데 등기만 안 했다 뿐이지 이전하려고 다 준비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뭐 돌아가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전을 못했어요. 잔금을 다 줬는데 그런데 소유권을 요 A라는 사람이 전부 다 가져가 버렸어.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놔라 이 말입니다. 내놔라 그거 소송을 끄는 겁니다. 소송을 끌어 가지고 아까 그 사건을 제가 이제 판결을 받았어요. 진주지원에 이런 판결문 신청하는 거 할 수 있죠. 어디서 하죠? 자 다시 봅니다. 창원지방법원에 정보의 판결서 사본 정리지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제처럼 여기 꼭 누르고 판결문을 제공해 달라 이렇게 하면요 하면은 판결문 이런 판결문 나와요. 알겠죠? 나오는데 요거를 제가 인터넷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면은 이제 무효의 등기다. 와 니가 다가가노. 내가 우리 묘에 있는 땅을 내놔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판결물이 이런 겁니다. 요게 있는 요거는 우리 할배가 산 거다. 내놔라 이 말이죠. 내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보면은 요런 사건 요런 사건에서 공유물 아니 예고등기 있죠. 임야에서 예고등기 요 소유자 소유권을 말소라 예고등기. 자 이런 판결문은 요 사건 번호 나오죠. 사건 번호만 알면은 여러분이 창원지방법원이나 뭐 어디 법원 가서 신청하면 다 나와요. 알겠어요? 인터넷으로 한 2-3일 뒤에 뭐 바로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딱 올려놔 겁니다. 이거 찾아가지고 그 여러분들도 여기 판결문을 제처럼 신청해갖고 이렇게 판결을 자주 받아봐야 돼요. 알겠어요? 자꾸 해볼수록 이제 실력이 늡니다. 자꾸 받아보고, 그죠? 그래서 예고등기, 그러면 이제 소유권 내놔놓고 예고등기가 내용이 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아까 사건 번호 왔죠? 그거를 가지고 진주 지원에 신청하면은 이런 판결문 나와요. 그걸 보니까 이런 도면, 판결문 뒤에 도면도 있고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돈 주고 다 산 긴데 매매 계약서 봐라 했는데만 너가 싹 다가가노 산을 그게 묘가 있는 그 부분을 내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제 그게 맞다 그거 이제 판결문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예고등기는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